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를 두고 가깝게는 부산 지역 대학 복음화를 두고 우리 귀중한 교수님들과 전문인들이 매주 모여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후대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맡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으로 이제 다 흩어지니까요. 물론 대학을 안 오는 학생도 있지만 소수고 이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서 각 분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후대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맡은 곳이 대학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치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 폭력, 범죄, 자살, 마약, 중독, 이혼, 자녀 문제, 대학에서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대학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 대학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대학에서 살리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대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대학은 마지막 시간표죠. 마지막 시간표가 되지만 만약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자기 인생의 근본 이유를 깨닫고 근본 해답,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렘넌트로 전도자로 변화된다면 마지막 시간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유일한 시간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간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대학 사역자들이 그래서 소중한 이유가 되고요. 지금 대학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도울 부분은 없는지 좀 살피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중에는 같이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장소를 제공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다락방도 하고, 직접 제자 훈련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대학에, 또 우리 부산 지역 대학에, 전 세계 대학에, 이 대학 복음화 운동이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중요한 기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 교수님들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데, 또 언약 학회도 이제 만들어지고, 전 세계 교수님들과 중요한 사명자들이 또 모여서 한 시대 앞에 중요한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예일대 대학원생이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범인이 지금 밝혀지기를 그 MIT 대학의 대학원생이 예일대 대학원생을 죽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36명입니까? 총기 사건으로 많은 학생이 죽었던 그 대학 현장의 그 비참한 그 사건들을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학이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지금 살려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아주 흥미있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미국의 그 이제 어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매년 가장 안전한 대학, 가장 위험한 대학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교육부에 등록된 여러 가지 범죄 사건, 그 다음에 FBI 자료까지 다 종합해서 나름 이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하는데 아마 2012년도 자료 같은데요. 미국 대학 중에 가장 위험한 대학이 어디냐? 가장 위험한 대학 1위가 하버드 대학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1년 동안 살인이 1건, 하버드 대학에 1년 동안 성폭행이 128건, 강도가 150건, 중상해가 170건, 차량 절도가 157건 등등. 그래서 가장 위험한 대학으로 하버드 대학이 꼽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까지 운운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있는 대학에 와 있는 이한 대학생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 대학생이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두 번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 번째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서 우리 대학생이지만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마음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우울증, 또 불면증, 공황장애, 또 불안증. 뭔가 이렇게 답이 없어서 뭔가에 막 집착하다가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에 집착하고 또 인터넷 도박에 집착하고 또 술이나 쾌락, 음란에 집착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공부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이런 많은 몸부림치는 대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문의 영적 배경과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영혼 속에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고 대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가문의 영적 문제와 마음의 많은 상처가 뿌리내려 있고 삶 속에는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다가 만들어진 체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의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삶 속에 기도가 체질되는 그날이 와야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을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복음에 깊이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인생의 재해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구나.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 창세기 3장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4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학생 때 정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생이 재해석되고, 세 번째, 어느 날 드디어 복음이 각인이 되어서 인생이 재창조되는 축복을 졸업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들어가든지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거기서 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또 제자를 찾아내고 그곳에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재창조되어서 졸업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되면 이민족은 소망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학이 이민족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무리 욕해봐야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바꿔야 됩니다. 대학에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대학에서 복음 가진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문화 선교사, 교육 선교사를 곳곳에 파송해야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대학 복음화가 곧 한국 복음화요, 대학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마지막 책임, 그 중요한 책임의 자리에 우리 교수님들과 제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갈급한 사람과 갈급한 사람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전도의 갈급한 사람과 복음의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았는데도 제자 찾으려고 또 들어갔던 그 전도에 갈급했던 바울, 운이 막히자 드로아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던 전도에 갈급했던 바울, 전도에 갈급한 바울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에 갈급한 루디아, 복음에 갈급한 야손, 복음에 갈급한 브리스가 복음에 갈급한 사명자들을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로마서 16장 30명 제자까지 붙여주셔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전도자의 눈물을 가진 우리의 기도가 있는가?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니어도 한 영혼, 한 사람.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제가 대학생 한 명하고 줌으로 다락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는 학생이 제가 볼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지만 제가 줌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갑자기 하자고 하면 부담될까 봐한두달 정도를 매일 부담 없이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짧게 축복하고, 짧게 힘주고, 짧게 격려하면서, 이름을 넣어서 격려하니까 자꾸 답장이 오죠. 야, 니거 가면 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자니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죠? 경남의 창신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1년간 등록금 면제해주고, 네, 기숙사비도 무료. 그런데도 학생이 많이 안 왔는지 2인 1실에 혼자 방 쓰고 있더라. 기숙사에 앉아서 저하고 이렇게 줌으로 다락방을 했는데 이미 이제 복음은 가진 친구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10가지 발판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제 이야기도 하면서. 목사님도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정신 문제에 지금 감옥에까지 가 계시거든요. 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어. 우리 부모님 칼 가지고 싸우고 소주병 가지고 머리 때리고 그랬어. 쭉 이야기해 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그 가정에 나게 하신 줄 아냐? 나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라고.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까이에서 보라고 자녀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자녀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복음 없이 비참하게 눈물로 싸우면서 평생을 사는 부모님과 가정을 가까이에서 눈물로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무너진 거,
네가 거기서 상처받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좋았다. 너희 부모님을 살리고 너를 살리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금 네가 능력이 없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수 있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이런 말씀도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힘 얻어라. 네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네 평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네 남은 인생을 걸어가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에게 있다. 보좌의 배경이 너의 배경이다.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다섯 번째죠. 이제 네가 어디서 시작할래?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네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창신대학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성교지고 그 기숙사가 바로 너에게 주신 성교지야. 제가 좀 전에 미얀마 전도학교 또 하고 왔거든요. 미얀마 이번 주에만 한 40명이 총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완전 전도 운동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지금 쿠데타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를 눈에 불을 켜고 듣고요. 전도 운동에 굉장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방이 선교지야.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복지 전공하는데 뭐 이야기 길게 할거 없이 복지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못 바꿔. 알코올 중독자 계속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술 먹는데, 노숙자 밥 주면 계속 밥 얻어 먹는데, 일부러 돈좀더 받으려고 일부러 정신병원 갔다 오고 일부러 사건 벌이는 사람도 많은데, 복지 가지고 난데 복음 복지라 해야 돼. 복음 가진 사람이 복지해야 돼. 그래서 너는 복지 전문가 되지 말고 복음 가진 복지 선교사가 되라.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요. 너는 선교사다. 복음 가진 렘넌트 복지 선교사. 기도하면서 공부 똑바로 하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도 필요하지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복지 현장, 복음 가진 복지 현장 가서 보고 와서 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해라. 너는 복음 가진 복지 선교사. 지금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괜찮아.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너와 함께 계셔. 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늘의 상급 다 준비되어 있다. 이 10가지 발판이요. 그냥 들으면 메시지지만 실제 현장에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완전 답입니다. 완전 답입니다. 그래서 뭐또 10가지, 아이고 또 10가지, 또 62가지.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요, 그분 현장 없는 분이 확실합니다. 사역 안 하는 분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아, 근데 성경이면 됐지. 성경에 있는 거를 핵심적으로 뽑아낸 게 지금 이런 10가지, 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각인시켜야 되니까 쉬운 단어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우리 전문인들,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대학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대학 사역자들과 대학생들을 소중하게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산 지역 대학 복음화, 또 세계 2만 대학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귀중한 우리 교수님들, 또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복음 가진 귀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대학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마지막 시간표가 복음을 받아 유일한 시간표가 되고 영원한 시간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며 인생의 재해석을 보게 하시며,
복음이 각인되어 전도자로 인생이 재창조되는 축복을 대학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하나님 모든 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대학의 제자들과 학생 제자들과 다민족 제자들에게 전달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절대 제자의 믿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